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벤츠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드디어 벤츠에서 A클래스와 CLA가 풀체인지가 돼가지고 드디어 제가 QC 현장에 나와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초대를 한번 받아보는데 이게 풀체인지 돼가지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A클래스랑 CLA 한번 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또 만났습니다. 네. 코로나인데 악수해도 되나요? 잘못할까요? 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벤츠 임사훈 과장입니다. 자주 등장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이분이 초대시켜줘서. 오늘 볼차 뭐죠? A클래스하고 CLA가 풀체인지가 되었고 네. A클래스 세단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네. 3천 후반대부터 뭐 5천 중반대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 폭이 좀 넓어졌는데 국산차 사려는 분들도 노려볼 만한 그렇죠. 그런 가격대 네. 빨리 일단 차부터 빨리 보자. A클래스 250 포메티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고 하지만 이 전면부는 다른 벤츠하고 비슷해요. 삼각별도 엄청나게 크고 좀 여성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아. 넌 어때? 안 타죠. 안 타지? 작아요. 작은 대신 4천만 원대에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거야. K7 막 그랜저 국산차로 치면 그런 게 좀 겹치잖아.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메리트가 있는가. 이 폭도 되게 좁지? 근데 이쁘긴 이뻐. G70 크기? 겉모습은 G70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뭐 안 이쁜 거는 아닌데 우리 너무 요즘 좋은 벤츠만 봤나? 일단 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기존 벤츠랑 다 똑같아요. 네, 눈은 두 개. 요 전면은 너무 심한 플라스틱이다. 원가 절감. 뭐 여긴 좀 뚫려 있고 여긴 다 막혀 있고. 자, 우리 헬스 했잖아. 힘으로 부술 수 있어. 기존은 표정이 안 됐어. 여기에 3천만 원짜리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눈빛이랑 크게 뭐 특징점은 없어요. 자, 그럼 옆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옆모습 같은 경우는 되게 짧아요. 얘는 거의 뒷자리에 사람 태우지 말라는 얘기지. 거의 집만 놔라.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이제 아니면은 애완동물 아반떼만 하겠다. 가격대로 비교하면 이게 G70이랑 비교할 수 있거든. 4,680만 원인가? 그럼 가격대로 치면 제네시스냐 벤츠냐. 옆모습도 정말 특징점은 없는데 여기서 휠마저 죽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제 뒷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딱 요 뒷모습이 아주 비슷한 차가 있네. K3랑 좀 많이 비슷해. 그만 가리면은 K3 새로 나왔나? 하지만 여러분 얘는 벤츠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폭도 좀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와이드한 느낌은 아니고 작아요. 자, 트렁크 얼마나 우아하게 열릴까? 트렁크도 좁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가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옵션을 많이 넣어주고 내려올수록 옵션을 다 빼더라고. 그게 참 아쉬워. 국산차를 사면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 하지만 그거는 국산차고 여러분은 여기서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벤츠를 갈 거냐 국산차 같은 걸로 갈 거냐. 그래서 얘는 참 고민하게 만드는 차예요. 그래도 실내가 엄청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실내를 한번 봐보자. 일단 벤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핸들은 이런 이제 쬐끄만 게 이쁘고 좋아.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띄어져 있으면 별로라고. 벤츠는 통으로 이어져 버렸네. 딸이 진정한 아이패드 두 개를 붙여놔 버렸네. 여기 컵홀도 있고 여기를 뚜껑이 있으면은 이으면 되게 이쁜데 그런 게 없네요. 마우스 패드 있고요. 자, 이제 화면을 켜봤는데요. 오, 그래픽은 죽음이야. 아, 드디어 벤츠가 터치가 되는군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불 들어오니까 또 볼만하네. 요급에서 이 정도의 감성을 누린다. 이건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여러분, 요 화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잘 변한 것 같아요. 정말 풀 디지털에다가 그래픽이 실제로 보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칭찬할 만한 거는 이거는 이제 선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루프 한번 볼게요. 선루프를 보면은 일반 선루프인데 차가 작으니까 파노라마 선루프 같아 완전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타보는 느낌이 좋습니다. 우드가 들어있지 않고 여기는 이제 좀 플라스틱 느낌. 메모리 시트도 1, 2, 3호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충격을 보였던 조수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치명적인 조수석. 허벅지 짧은 부분 같은 경우는 나왔다 뺐다 여기까지 있죠? 운전석도 똑같아. 아하. 이 의자를 앞뒤로 할 때 이렇게. 그 다음 이 버튼들 잘 보여줘봐. 자, 얘를 돌리면은 시트가 앞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이거 운동 안 한 사람들 못 돌려. 자, 두 번째 충격. 내 시트를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지금 몇 년도죠? 이거 하니까 땀나 진짜. 자, 시트를 눕히고 싶다. 돌려주세요. 진짜 운동 안 하면 힘들겠다. 여러분, 이거는 따로 옵션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인디 오더를 넣으면은 조수석도 포기하던가 남자만 타고 싶다. 이제 뒷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칭찬 하나 하자. G70보다 편해. 넓어. 머리도 안 닿고. 오, 뭐야. 사람 탈만한데요? 우리 지금 고시원에서 촬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차를 탈 때 항상 도시락을 받잖아요. 가운데 팔걸이. 제가 그걸 워낙 좋아해서 우리 A클래스는 굶어야 됩니다. 도시락조차 넣어주지 않았어요. 도시락이 없다는 건 뭐냐. 컵홀더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소픽스, 이제 애기들 카시트 싣고 이런 거는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애기들만 좀 태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자리 4,500만 원, 뒷자리 100만 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 되게 멋있다.
요거는 기본 모델인데 3,980만 원. 기본휠은 17인치가 들어가고, 여러분 220이 기본 휠인데 휠일 때문에라도 25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 기본형 모델에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 옵션이 안 들어갔어서 고문 몰딩. 아, 요거 좀 아쉽네요. 크롬이 들어간 게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냥 뒷모습이 또 다른데요. 일단 기본형 모델은 이제 포매틱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륜구동 대기구가 완전 숨겨놨어요. 무조건 저 옵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는 거야. 일단 이게 DA3 뭐 프로그레시브 옵션이 안 들어간 건데 그게 208만원이래요 그거 넣는 거를 필수로 하시길 바랍니다. 핸들에도 저 윗부분에 프롬라인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문쪽 보시면은 카본이 사라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아, 이거 벤츠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명인데, 이 차는 가죽 옵션이 빠져있는데 그래서 안에가 패브릭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형은 이렇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 드디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쿠페형 모델 CLS의 막내 동생 CLA 풀체인지입니다. 확실히 A클래스 보고 오니까 전면부가 훨씬 멋있네. 이 헤드라이트도 좀 다르고요. 요 눈, 요 아반떼 느낌도 뭔가 더 세련돼 보여. 그리고 AMG 라인이 딱 들어갔다. 날개 이런 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손으로 부셔진다 했지. 얘는 부셔질 것 같지 않아. 좀 넣어줬어. 이런 게 디테일의 차이거든. 이게 다이아몬드 그릴이잖아, 이런 게. 이거 얼마짜리죠? 이거 5,500. 외관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좀 더 나같이 젊은 감각에 맞다. 저같이요? 넌 어린 감각. 그리고 휠도 AMG 휠. A보다가 얘 보니까 확실히 더 길고요. 아까 A에서 실망했던 부분을 얘가 채워주네요. 일단 실내가 뭐 크기는 아까 A클래스랑 비슷한데, 일단 투톤에다가 휠이 D컷입니다. 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아... 야, 저 휠만 바퀴만 휠이냐? 동그란 건 아, 그런 거예요? 몰랐네. 동그란 건 다 휠이야. 요런 데도 이제 투톤이 들어가니까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 또 스데인이 들어가지고 그런 스티치, 뭔가 고성능의 상징. 아...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몸을 숙여둬야 돼. 오! A보다 좀 더 길다. 하지만 얘는 반성을 해야 돼요. 머리를 세울 수가 없어. 일단 의자가 이런 버킷 시트. 확실히 5천만 원대로 올라가니까 여러 옵션들이 들어가 있네. CLA 뒷모습. 마치 CLS의 동생다운 모습은 벤치는 거를 눌러야 돼. 그 실내 공간은 역시 차 길이가 더 길어서인지 길이 자체가 아까 A클래스보다 더 기네. 폭은 비슷해요. 길이는 더 길고 CLA 5,580만 원. 아, 고민되네요. 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아. 250이기 때문에 아까 A클래스 250이랑 이제 성능은 똑같아요. 마력수도 220몇 마력에 그런 것은 다 똑같고요. 여기 이게 크롬 라인이랑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이뻐요. 자, 이제 시승을 나왔습니다. A220 190마력에 30토크야?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지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좀 비교를 할 것이냐, 차체 크기와 용도로 비교를 할 거냐. 일단 2000cc 가솔린답게 소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드르르르 올라와요. 살짝 디젤 느낌 나죠? 이게 밟아서 나가는 느낌이 엔진이 막 좋아서 나간다는 느낌보다 가벼워서 잘 나가는 느낌? 그리고 요 시트가 나를 감싸주진 못해요. 하지만 요 젊은 감각은 굉장히 좋네요. 준피 승차감 어때? 저 못하겠어요. 왜? 너무 딱딱해요. 남자는 딱. 네. 너 물렁. 난 내가 딱딱한 남자라서. 과장님은 어때요? 여자친구 모집하려면 잘 얘기해야 돼요. 딱딱하죠. 탄탄합니다, 저는. 네. 일단 A클래스는 독서왕이에요, 독서왕. 노면을 굉장히 잘 읽어요. 그러니까 좀 통통 튀고 부드러운 승차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좋은 차를 많이 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럼 오래 타면 허리 부분이 많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미러 크기가 진짜 작아요. 백미러가 80년대 감성이다. 갑자기 이발수가 생각나지? 옛날 감성이지. 그리고 실제로 달려보니까 실제 화면은 요거밖에 안 나요. 쬐끄맣게 사각형. 여긴 되게 넓은데 이거 여백임인가요? 거긴 대절이 있네요. 작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운전하고 아니면은 운전 초보자들, 나는 첫차 외제차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곧 한번 밟아보자.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잘 달릴까. 순간 가속력은 언덕이었지만 저번 K7보다는 시원하게 나갔다. 그리고 점점 소리만 커지면서 차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여러분, 크루즈 없습니다. 차선 이탈은 없습니다. 아이언은 준답니다.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E클, S클 뭐 이런 거 타면은 반박자 늦게 가잖아요. 얘는 전륜구동이라 그냥 밟자마자 나가. 지금 이거 전륜구동이면 벤츠 감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독일차의 감성. 탄탄한 하체. 날카로운 핸들링. 아까 핸들에 손 빌 뻔했어요. 왜 그러세요? 손 빌 뻔했어, 아까. 그런 부분이 독일차의 감성인데, 네. 사실 저희 브랜드는 브레이크라든지 악셀이라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반응하는 브랜드예요. 얘는 이제 순발력을 요구하는 작은 차량이잖아요. 작은 차량답게 빠르게 반응하는, 한마디로 기동력이 좋은 차량입니다. 일단은 딜러님이 1차 청문회는 잘 넘어갔다. 아봉! 2차 청문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달려봤는데 아까 스포츠 모드랑 먼저 막히는 길 달렸더니 한 7.3 나왔어요. 시승 차인 걸 감안하면은 대략 한 8-9 나오지 않을까. 공인 연비는 12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일반 가솔린 연비 정도다.
A클래스를 제가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분면에서 부드러운 승차감보다는 빠릿빠릿하게 다니고 좁은 골목도 슉슉 다니고 통통 튀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너라면은 4천만 원이면 입문을 하겠어? 아니면 싼 차 괜찮은 옵션으로 가겠어? CTS 중고 갑니다. 이 요거와 국산도 아니야? 네. 요즘 법인 사장님들이 무대를 출고하면은 할인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 이거 고온 차 한 대하고 A클래스하고 또 같이 구매를 한대요. 그래서 할인을 받으려고 10%를. 2억짜리 2천만 원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중고로 되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시승기에 나와서 A클래스랑 CS를 한번 봤고요. 고민이 많이 되는 차입니다.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선물하기 여자분들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태울 정도. 그 정도 딱 좋은 것 같고. 이상, 제 뻘이었습니다.